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할 것이고요. 그 중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편 표제어에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표제어가 지난 시편 6편에도 쓰였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6편과 12편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6편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현악,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나 어떤 현악기들 말이죠. 애절하고 애통한 그러한 심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다윗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했던 때의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들을 이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 개인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거짓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일이 판을 치는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서 다윗이 동일하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악인의 불순한 말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두 가지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짓, 아첨, 두 마음,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 이것이 악인들의 불순한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4절에 보면 끝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권모 술수가 사탕발림 아첨하는 말들이 이길 것이다, 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높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이 모함과 또 비방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의 모든 억울하고 애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들의 눌림과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읽은 대로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첨하는 말, 권모술수, 사탕발림, 감언이설, 속고 또 속이고 사기를 치는, 그래서 진실을 차단하고요, 그래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말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장애물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요, 마치 정말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 정금 같다, 순전한 은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언이설과 속이는 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요,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